안녕하십니까. YG 소울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 지금 코로나의 전염병의 터널 속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오겠죠. 코로나의 전염병 속에서 공포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격리도 돼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서로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속닥거리는 그러한 기회를 좀 줄였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서로 만나야 되고 또 속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서로 만나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더불어도 짐승도, 어떤 짐승도 형제 자매끼리 또 배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격리된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만나서 깊이 있는 이야기도 하고 철학적 이야기도 하고 뭔가의 형이상학적 이야기도 좀 하고 뭔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깊이 있는, 그리고 그 깊이가 내 마음을 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교육 방법 중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둘이서 계속 토론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피우면 서로의 필요한 창조적 지식을 나누면 성장한다. 우리는 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생님의 가르침과 학생들은 배운다, 이것이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농촌의 한 노파가, 노인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선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이웃과 마을, 농촌이니까요,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나눔, 수많은 마을 주민을 다 나눴겠죠. 나누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고 훌륭한 박사, 훌륭한 교수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농촌의 노인으로부터 찾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적 지식은 방금 나온 따끈한 지식이다. 내면에서 성장할 지식은 끊임없이 장마철 모래 물이 올라오듯 그렇게 막다. 우리는 우리가 성장한 지식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고 내면의 상황이 silence clear,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그 가운데에서 아까 말했듯이 여름철에 장마철에 그 모래 속으로서 물이 쏟아오는 그런 것처럼 내면에서도 올라오는 것이죠. 결국 그 지식이란 게 딱딱한 이게 굳어진 지식이 아니라 방금 생산된 따끈따끈한 지식이죠. 이 지식은 물렁물렁하죠. 이야기꽃, 웃음꽃,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 저도 경험했고요.
우리 동생들도 했는데 이불싹에서 그냥 우리는 일남 사녀 했는데 내리를 많이 났으니까 이불싹에서 킥킥거리면서 그런 거 그게 웃음 꽃이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꽃이죠. 사는 게 이제는 한 사람 낳고 안 낳고 그러니 서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이웃의 성장을 돕고 이웃은 나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서로 만나서 속이야기를 해야죠. 깊이 있는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다. 깊이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Silence, Crinkle of Creative Knowledge. 내면의 조용하고 그다음 성장하면서 얻은 창조적 지식이 아니겠어요? 그 창조적 지식이야말로 깊이 속에 있는 나도 성장시키고 이웃도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성장할 수 있지.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이웃은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삶이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오로운 영혼 에너지 무한대, 오로운 영혼 모두가 갖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당연히 나와 이웃은 함께 이 오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돌아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영혼에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영혼에서 살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빨리 죽어서 의로운 영혼 세계, 그 당시 소크라테스가 원하는 세상이 있었죠. 그 키워드가 있는데 그거는 전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돌아가는 것이죠. 불교의 피하는 세계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의로운 영혼의 세계죠. 그러면 의로운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 멍청하고 아무런 조건을 갖지 않고 무조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살려면 의로운 영혼에서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만나서 속이야기를 통해서 내면의 창조적 지식, 새롭게 나를 시킬 수 있는 지식이 무한대로 성장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안에서의 따뜻따뜻한 정이 느끼는 그러한 가운데서, 뭡니까? 서로의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입니다.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는, 창조적 지식 무한대의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죠. 우리는 지식이 있고 실천할 수 없다고 하면 절름발의 지식이죠. 우리는 알면 이웃을 그 아는 만큼의 세상 사람 도와서 세상을 더 밝게 하고 이웃이 밝게 하고 또한 나도 밝아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뭐죠? 아까 말했듯이 창조 지식이 무한대고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 그 자체 그 현상 자체가 바로 우리가 피아노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의로운 영혼의 세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좀 만나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더 깊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는 그런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사이언스 클리니컬 오브 크리에이티브 놀리지 개념이겠죠. 과일이 익는 것, 사람이 익는 것이란 키워드가 저에게 왔습니다. 과일이 익는 것은 익자는 떳떳하죠. 그리고 완전히 익으면 당도가 높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익어야 되고 그래서 익으면 어떻게 되죠? 창조적 지식이 무한되고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돼서 다른 사람 뭐죠? Taste is good. 정말 맛있고 깊이가 있고 맛의 깊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꼭 만나서 소개하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 이러한 그런 삶이 힘들지라도 창조주식을 통해서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만들면서 돌파하고 극복해 가면서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요. 끝까지 도달하는 게 Righteous Living의 Destination Place로 가는 겁니다. 의로운 영혼 세계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해야만이 우리는 의로운 영혼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